자,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진행해 볼 게임, 오랜만에 프린세스 메이커 2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맨날 하던 3가 아니고 2. 처음부터 시작. 자, 우리 딸의 이름을, 아, 당신의 성이구나. 이건 이즈렌으로 할까, 그냥? 무난하게? 렌. 자, 우리 딸의 이름을 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렌. 완료. 딸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내자 이내. 아, 이 내자라고 제한이 있었구나, 2는. 3는 없을 텐데, 아마. 자, 딸의 이름 뭐가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 비트코인 할까? 비트코인? 하피엑? 좀 무난한 이쁜 이름. 뭐가 있을까? 이게 숫자가 안 되는구나, 여기선, 2는. 2017년 하고 싶은데, 이제 곧갈 거니까. 2017년 하고 싶었는데, 안 되네. 농부 할까요, 농부? 이 품에 2는 농부잖아요. 농부, 어떨까? 김농부, 막 그런 거. 로즈, 오케이. 그러면은, 아이고, 여기까지 진행해버렸네. 이즈렌, 로즈로 하겠습니다. 예, 추천을 받아서, 이쁜 이름, 로즈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성다운 이름을 줘야 되니까, 또. 렌. 그리고, 아오이소라. 로즈, 됐어. 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데, 딸의 생일은 역시나 오늘로 12월 28일로 하겠습니다. 이제 12시간 지나가지고 28일이네요. 당신의 나이를 가르쳐주세요. 라고 하는데, 예, 제 나이? 제 나이는 21살이죠. 예, 그죠? 당신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제 생일. 10월 11일. 딸의 혈액형을 가르쳐주세요. 라고 하는데, 예, 제 혈액형으로 쓰겠습니다, 이거는. 오늘은 좀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엔딩을 못볼 수도 있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지상에 있어 왕은 위세를 중히 여기고 사람들은 부유히 마음이 교만해 위로는 하늘을 화려하게 여겨 전세를 지내지 않으면 너무 빠르다. 마왕은 지하 왕이 되어서 전명을 받들어 지상을 멸하게 한다. 설정이 좋은 게 마왕과 신이 대립하는 게 아니고 마왕이 신의 부하라는 게참 신기해. 그것은 일방적인 전쟁이었다. 평화에 길들여진 도시의 군대는 강력한 마왕군 앞에서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갔다. 도시가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때 방랑하던 검사 이즈레는 도시의 참상을 봤다. 초승달이 뜨던 날밤 1대1 사투 끝에 마왕을 물리쳤다. 나의 패배다. 아, 참고로 이거 사운드도 있습니다. 음성도 키면은. 타락한 도시를 멸망시키려 하는 것은 하늘의 의지. 그대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 사라질 뿐이다. 그 질문에 이즈레인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얼마 후 마왕은 상처 입은 몸을 치료하기 위해 군대를 끌고 지하 세계로 돌아갔다. 오, 용장이여. 훌륭하게 이 도시를 구했도다. 이번 전쟁은 어리석은 짐에게 내려진 신벌이었다. 귀공이 없었다면 시민들과 멸망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이번 일은 우리들에게 내려진 신벌. 저도 왕도 이제부터 마음을 바꾸어 이곳이 좋은 도시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아하니 귀공도 상처를 입은 듯하군. 이 땅에 머무르면서 도시의 재건에 힘을 빌려줄 수는 없겠는가? 짐이 이렇게 부탁하네. 이리하여 용자 이즈레는 도시에 머물러 왕의 복록을 받게 되었다. 왕국력 1209년 12월 28일. 용자여. 하늘에서 이즈레는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올려다보니 한 줄기의 유성이 거대한 꼬리를 끌며 서서히 눈앞의 언덕이 떨어졌다. 언덕을 달려가 보니 그것에는 거대한 빛의 구체가 떠 있었다. 그리고 빛 속에 작은 여자아이가. 용자여, 나는 이 소녀의 수호자 토성신 세턴이니라. 그 아이는 태어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스러운 빛 안에서 자라
현세의 더러움을 일절 알지 못하는 순수한 영혼을 지니고 있는 자다. 이 영자라니. 바로 지금 그대에게 이 아이를 맡기려 한다. 그 아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또한 어떠한 인생을 보내게 되는지도 전부 그대 하기 나름. 모든 것이 그대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그래, 모든 것이 말이지. 그럼 부탁한다. 나는 항상 하늘에서 그대의 분열을 지켜보고 있겠다. 자, 우리 딸이랑 집사의 목소리까지 들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음성 끌게요. 그리고 1년이 지났다. 아, 애기 귀여워. 프린세스 메이커 2 가이낙스 가보도록 합시다. 주인님 안녕하십니까? 집사 큐브입니다. 아가씨는 오늘도 건강하십니다. 그럼 속히 아가씨의 이번 달 스케줄을 결정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자, 우리 아가씨의 이름을, 아니 이름이래, 목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목소리는 어디 보자. 주인님, 이게... 아가씨 건강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너 말고, 너 하시겠습니까? 부녀간의 이야기? 어디 보자. 최근의 상태. 전 그림이나 음악 같은 건 못하겠어요. 아무래도 재능이 없나 봐요. 요런 목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딸의 목소리예요. 아무튼 요번에는 한번 그냥 제 멋대로 아무렇게나 키워볼게요. 그리고 일단은 그 이제 음성 끌게요. 빠른 진행을 위해서 음성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여운 딸 역시 옷 사줘야죠. 옷 제일 기본은 역시 한파 방지랑 일단 겨울옷과 여름옷 사야 되니까 이거 두개 사고 표시 좀 빠르게 해야겠다. 잠깐만요, 빠르게 요거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여름옷 요 두개는 무조건 있어야죠. 머리가 풍성하네요, 그죠? 예, 네, 풍성하죠. 역시 두 딸 이쁜 것 같아. 매 턴마다 이렇게 성에 와서 대화하고 막 올려나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인맥을 쌓으려고 참나 요즘 애들은 뭐 좋아. 면회할 상대는 신분이 높을수록 효과가 높다. 그리 쉽게 만나주지 않아. 예의를 잘 지키는 것, 높은 분일수록 예의 범절에 엄격하거든 라고 하는데 뭐 여기서 문지기부터 하나씩 말 걸면서 인맥을 쌓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건 그냥 안 할게요. 그리고 딸과 대화도 매번 해줘야 되는데 안 할게요. 그냥 제 멋대로 키우겠습니다. 뭐부터 할까? 3일 동안 뭐 할까? 3일 동안 딸에게 일을 시킨다. 자, 품의 2는 뭐다? 농장이다. 농장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줄 실행. 식비가 30 필요합니다. 봉고래 이렇게 농장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이게 뭐냐,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아이로군. 이제 오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데 뭐 처음엔 다 그런 거지 뭐. 아, 무사수행. 잠깐만요, 보통으로 낮추고 자 일을 시켜봅시다. 농장 또 농장 그리고 휴식을 준다. 자유행동 이렇게 한번 맛배기로 돈을 벌어보겠습니다. 식비가 30이나 되는데 일은 못하고. 아, 일하는 거 귀여워. 역시 3보다 2가 재밌긴 재밌어. 확실히 수입 10골드, 일을 제대로 못해. 넌 오늘까지 일하기로 했었지 라고 1일분 똑바로 일한 거 10골드를 줍니다. 자, 이제 빠르게 할게요. 봤으니까. 아, 큐브 목소리가 안 어울려요? 야, 이거 빵골드인데? 너무 일을 못한다. 일 못하는 아이에겐 용돈이 없다. 재밌었어. 자, 일을 시켜야 되는데 어쩌냐 이거. 큰일 났네 진짜. 일을 너무 못하네. 자유행동. 그리고 뭐 돈은 나중에 뭐 동방도 얻고 막 그러면 되니까 무사수행 가서 얻고 막 하면 되니까 괜찮아요. 빰빠밤 빠바바밤. 8일 이제 일 제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요리 요리라. 지금 갈 수 있는 데 있나? 그리고 이렇게 50원 이젠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봅시다. 여기서 일을 시킨다. 요리가, 아, 요리점.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예, 5형이니까 요리가 좋다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3만 많이 해가지고 2는 잘 모르겠어. 빰빠밤빠바바밤빰빠바밤. 오늘은 실수가 많았던 것 같아. 바보 같으니 좀 똑바로 해. 금전 없다. 아, 이 자식이 아동 착취하네. 10살짜리 애인데 불쌍해서라도 용돈 주겠다. 자, 원래 일 초반은 이렇게 일을 잘 못하긴 하는데 좀 하다보면은 돼요. 10살짜리 딸이 일주일에 50원 벌어오는데 아버지 한 달 40원. 자, 그리고 딸한테 잠깐만 건강을 무리하지 않는다. 아, 지금이 이거네. 지금까지 요걸로 하고 계속해서 요리를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사수행은 좀 나중에. 그리고 품에2가 아이템 팔 수 있었죠. 생각해보니까 얘 뭘로 키울까? 무사로 키울까? 뭘로 할까? 빰빠밤. 아 아직도 일을 잘 못하네. 자 요리랑 요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리량이 아니고 전투기술이 떨어지고 있는데 요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주지 않는다. 그렇다는거죠. 보자 단련중에 뭐 요리관련게 있었나? 없네? 네 용사인데 마음만 먹으면 무사수행가서 골드 쓸어담아. 자 농장이나 갑시다. 그냥 역시 농장이 제일 무난하네요. 역시 품에2는 농장 아니겠습니까? 농장 합시다. 빠라바밤 빠밤 빠라바밤 빠밤. 야 돈 너무 없다 근데. 어 120골드 빰빠밤 빠바바밤 빠밤. 열심히 일을 했다. 50% 135. 잘 봅니다 이젠. 아 집안일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품에는 뭐다? 바캉스다. 그렇기 때문에 바캉스를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딸의 귀여운 모습을 봅시다. 근데 이게 도스판이 아니고 윈도우판 리파인 버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있었던 약간 좀 그런 모습이 안 나올 겁니다. 이 리파인 같은 경우는 좀 가려놨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그 수영복을 입혀놨다든가 그런 식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기대에 아마 부응을 못할 겁니다. 받아. 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원래 장면이 좀 더 잘 비쳤는데 예, 바뀌었어요. 이 리파인 되면서 되게 건전해졌습니다. 아 가린 게 더 좋아요? 자 아무튼 여기서 이제 그리고 이 2는 이렇게 바캉스 가면 타는 거 아 이게 참 좋단 말이지. 아무튼 돈 벌기 위해서 한동안 농장 계속 하겠습니다. 그냥 그리고 좀 불편한 게 2는 이 스케줄을 이렇게 한 달씩 밖에 못 해가지고 이게 좀 불편해. 아 그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더 건전하다 좋다 예, 그런 말이죠. 그니까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더 좋다 그런 말이죠. 그죠? 제 마음 다 이해하죠 여러분들. 자 다시 살이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킨다. 아까 말했다시피 인맥 쌓기라던가 막 그런 거는 대화 막 그런 건 안 할 거예요 일부러. 왜냐면 풀탐을 좀 줄이기 위해서. 네 맞아요. 포메2가 확실히 제일 재밌어요. 재미 면에 있어서는 이게 최고예요. 그냥 따라란 따란 따라란 따란. 그리고 2가 아마 그 상인이 오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었죠. 그게 3천 아니 천 3천 5천이었나? 맞네. 천 일단 한번 안녕하시오 주인님, 먼 나라에서 가져온 진귀한 물건 좀 사라 해 라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 1100원밖에 없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게 1000원짜리들밖에 없어요. 정령의 반지, 유니콘의 뿔필이 이렇게 있는데 정령의 반지를 사야 될 것 같아요. 이 돈이면 정령이 아마 그거였죠. 그 사막 지역에 있는 정령한테 주는 거. 자 정령의 반지를 사겠습니다. 아 서부였나 거기가? 산다. 안목이 높다 해. 근데 이게 아마 그 감수성이었나 뭔가 높았어야 됐던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농장 좀 하다가 체력 좀 붙으면은 무사수행 가가지고 돈 좀 봅시다. 아 기품 50. 딴따란. 근데 기품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거 다 한 다음에 해야겠네 웬만하면. 그리고 165 162골드 돈 잘 법니다. 우리 딸 돈 잘 벌어요. 감수성 오케이 땡큐. 감수성이 200이었나 얼마였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자 한동안은 체력업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수확제. 자 수확제는 어차피 나가봤자 의미가 없는데 이 2 같은 경우는 휴식해봤자 지금 스트레스가 1이기 때문에 그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확제 뭐가 좋을까. 기품 50 주고 1년 후에 2000골드와 감수성 100. 오케이. 자 아무데나 지금 무술대회 밖에는 체력밖에 안 올렸기 때문에 할 게 없거든요. 무술대회는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참 머슬알발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었지. 무술대회
네슬할발, 이 번역이 좀 바뀌죠? 도스판에 비해서. 보자, 우리 딸이 어딨남. 우리 딸 이름, 여기 있다. 로즈 이즈렌. 미아랑 붙네, 미아. 미아가 누구지? 고양이 걘가? 맞네, 산고양이죠. 미아, 이쁘다. 시합 개시, 공격을 한다. 공격을 피했다. 제 거 들어갈 리가 없죠? 바로 패배했네. 항복할래, 전일이 였다. 에, 무리. 뭐, 딱 봐도 머슬할 말이 이기겠지, 뭐. 가끔가다 딴 애들 한번 이기고. 아, 머슬할 배. 그죠? 마법 열심히 배워야죠. 어쨌든 여기는 그냥 재미삼아서 와봤습니다. 역시나 당연히 머슬알반이 1등이네요. 돈 레오가 누구더라? 여자아이는 강하지 않은 편이 귀여우니까요. 요런 말 하는데 어느 입이라고 그런. 자, 아무튼 여기서 다시 한번 농장을 해서 이 돈을 좀 벌고 그 다음부터 슬슬 수행을 한번 쌓아봅시다. 돈 잘 번다. 162골드. 아니면 그냥 이거 그 농장으로 기반 좀 다질 때까지는 좀 빠르게 할까? 주지 않는다. 다녀왔습니다. 재밌어서. 한파. 옷을 사놨죠. 갈아입힌다. 진짜 따뜻해 보인다. 근데 정말 따뜻해 보인다. 자, 다시 농장. 자, 일부러 여기서 한동안은 그냥 스피디하게 이벤트 같은 걸 안 보면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스케줄 실행. 쭉 요렇게 팍팍 넘어갑니다. 컸네. 주인님, 오늘 아가씨의 생일입니다. 선물 사러 가시겠습니까? 산다. 자, 선물은 뭐가 좋을까요? 선물은 뭐가 좋을까? 감수성을 여기서부터 올릴까? 자, 저는 인형을 사겠습니다. 인형. 책 사자고? 시집? 관둔다. 그러면 책 사자. 예, 진행은 또 도움 되니까. 환한 미소. 예, 특이하게 여긴 없어요. 이렇게 책을 줬습니다. 스트레스가 낮아졌고. 11살이 되었기 때문에 나무꾼과 미용사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일단 그냥 농장으로 계속 갈게요. 농장을 돈 좀 벌고 그 다음부터 뭐 무사수행 가서 돈을 확실히 번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인맥도 안 쌓을 거고 대화도 안 할 거고. 따라다단 따라다단 딴딴. 농부녀 주지 않는다. 그러게, 왜 이렇게 신났을까요? 다시 돌아왔네. 2가 확실히 이런 디테일한 게 좋아. 2랑 3랑을 합쳐야 돼 진짜 게임을. 그럼 진짜 최강의 게임이 만들어질 텐데 왜 못 만드나 모르겠어. 아니 분명 진짜 최고의 게임이 만들어질 텐데. 벌써? 2000 넘었구나. 안녕하세요 주인님, 먼 나라에서 가져온 진귀한 물건 좀 사라 해 라고 하는데, 일단 비너스의 목걸이 좋거든요? 이것도 좋긴 한데 매력과 기품이라 뭐를 살까? 지금 2000원이 있거든요. 2000원? 여기 경구의 로봇 사고 싶다. 2000원이라 악마의 펜던트도 나쁘지 않죠. 풍류화는 지금 안 사도 돼요. 다음에 올 때 그때 사면 되니까. 근데 다음에 올 때 사면 경고의 로봇을 못 사는구나. 확실히 이게 세 번이 작긴 해. 진짜 세 번이 너무 작어. 비너스가 좋아요 확실히. 풍류화는 한 번만 사면 되는데 그거를 지금 사봤자 어차피 의미가 없어가지고 천천히 사면 돼요. 자, 비너스를 사겠습니다. 주인님 안목이 높다 해. 이밤에 돌아왔다. 이게 아마 매년 생일 때였죠? 사주고 다시 한번 돈을 벌어봅시다. 아마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풍류화는 효과가 딱 눈에 보이는 게,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말고 눈에 보이는 게 아마 14살이었나 이상부터, 그러니까 아니다 15살이었나? 그때 이상부터 효과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지금 안 사도 될 겁니다 아마. 천천히 사면 되죠, 천천히. 근데 그 로브 같은 걸 사고 싶었는데 아깝다. 딴 걸 못 사서. 로브를 사야 그래야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아쉽다. 따라라란 따라라란 딴딴.
자, 일단은 체력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어? 점수를 쌓아. 가. 이 사기꾼. 따라라란. 이러다 농부 되겠네, 근데. 아니요, 이거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대충.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막 하는 거. 오늘은 목표가 없습니다. 평소에 할 때는 목표가 있는데. 자, 애가 한참 신나하고 있는 가운데, 자, 7월이 됐기 때문에 11월이면은 일단 일렁은 안 변했을 거니까 바캉스는 여름엔 갈 필요 없을 거고, 12살 때 바뀔 거예요, 아마 12살. 네, 오늘 축구는 끝냈습니다. 재밌게 했습니다. 자, 자유행동 한번 해주고, 스케줄, 아이고야, 크리미스. 이게 아마 2년 단위로 그 CG가 변했던 것 같아요. 2년. 네, 2년. 용돈 주지 않는다. 2,000원 모았습니다, 일단. 요 상태에서부터 이제 슬슬 단련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다시, 빠르게로 바뀐 다음에 단련한다. 뭐를 올릴까요? 역시 초반이니까 마법 쪽이 좋지 않을까요? 마법? 뭐가 좋을까? 무용 배우자. 체력을 키웠으니까 무용도 나쁘지 않은데, 무용수는 너무 흔해가지고, 웬만한 무용 쪽은 요번에 안 하고 싶은데, 마법을 합시다, 마법. 자, 마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마법. 그리고 단련이니까 3번 단회차. 그림? 아니다. 이러면은 마법 2번에 딴 거 한번 하자. 마법 2번? 그리고 미술 한번 하자. 요렇게 하자. 따라다라라란. 자, 마법 기술과 마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아, 귀여워. 마법 기술 8이 올라갔다. 9가 올라갔다. 역시 돈으로는 안 되는 게 없어. 돈만 있으면 그냥 다 오르지, 실패 없이. 일할 때는 맨날 실패하면서. 필킨스, 얘도 일러스트가 좀 이상하게 바뀌었어. 예전엔 좀 더 심오했던 것 같은데, 얘가. 자, 예술과 감수성이 올라왔다 라고 하는데, 벌써네? 벌써야? 왜 이렇게 시간이 빨라? 자, 여기서 그냥 저는 휴식을 하겠습니다. 참가하지 않는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그냥 미용이나 하면서, 미용이래, 미술이나 하면서 다음 걸 노리겠습니다. 미술. 미술. 이 휴식 한번. 10월. 요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제가 또 귀가 얇아가지고 그림을 하나 그려야겠어. 화가 엔딩인가요? 아니요. 그냥 뭐 어떻게든 되겠죠. 아무렇게나 할 거라서. 네, 퍼도 해보긴 해봤는데 풀타임이 너무 길어가지고 하다 말았어요. 야, 근데 진짜 돈 빨리 줄어든다. 돈 정말 빨리 줄어든다. 뭐하지? 미장원 할 수 있나 지금? 한번 해보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요리점도 한 번만 해보자. 휴식을 한다. 자유행동. 아, 장군. 나무꾼 갑시다. 미용실의 사부 사라 라고 하는데 미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력이 떨어지네요, 대신에. 그리고 돈도 못 버네. 초반이긴 한데 내 이름에 흠집이 나고 말았어. 당신은 재능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계속 일 시켜주는 거 보면은 참 착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안되네. 아무것도 안되네. 안되네요. 자, 주지 않는다. 뭐 안될 게 뻔했는데 보내봤습니다. 컸네요. 생일입니다. 산다. 생일 선물은 책으로 하겠습니다. 산다. 비너스 왔네. 아, 그러네, 맞아. 비너스 목걸이 있었지. 그 대신 미의 여신 비너스의 축복을 내리겠다 라고 하면서 기품과 감수성과 매력이 올라갔습니다. 좋아요. 매력이 높아야 쓸만하지. 미장이와 사냥꾼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옷이 너무 치렁치렁한 것 같으니까 좀 가볍게 해주고, 어디보자. 여기서 이제 나무꾼도 할 수 있게 됐고, 나무꾼. 그리고 농장 한번, 휴식 한번. 기품이요? 따라라란 따란. 우리 아이는 크게, 예, 크게 될 기목, 제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겨울에도 여름 옷을 입습니다. 저일 잘하네. 술집 여자. 아, 안됩니다. 우리 딸한테 그런 무슨 168골드 용돈 안준다. 재밌었어. 자, 어쨌든 잘 크고 있어요, 딸이. 그리고 이제 뭘 할까. 슬슬 피통이 좀 된 것 같으니까 무사수행 가가지고 뭐 칼 같은 것 좀 얻고 막 그럴까? 막 돈 같은 것 좀 얻고. 어디 보자, 뭐 할까?
한동안 잠깐만 농장 좀 더 할게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돈 좀 벌게. 아 그거 아니 왜 딸을 그렇게 키웁니까 불쌍하게. 자 빠르게 하겠습니다. 빠르게 주지 않는다. 서부 알겠습니다. 서부로 갑시다. 그럼 여기서 일을 한번 하고 아니다 아 한 번만이면 되겠지? 무사수행을 보낸다 서부 사막지대 휴식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따라라란 딴딴 따라라란 따란. 자 서부 사막지대로 왔습니다. 여기서 아이템을 쓰러 왔습니다. 맞아 그러고 보니까 막 10살 때 무신잡기 그런 거 할 때는 여기서 그 상인 일부러 만나가지고 돈 뺏고 막 그랬었는데 참 이게 2가 진짜 재밌어요. 숨는다 먼저였나? 도망친다 보다? 숨는다 도망친다. 어? 아이 왜 초반부터 이러냐. 아 미치겠네. 네, 초반 무사수행 돈 벌기는 그냥 말 그대로 운이잖아요. 그래 살았네. 다행이네. 네, 2가 대작이죠 진짜. 올라가서 이쪽으로 가가지고 그 아이템을 쓰러 왔기 때문에 거기부터 일단 갈게요. 딴딴딴딴 여기 위였나? 저도 오랜만에 해보는 거라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였나요? 여기였지. 오케이. 자 물불안한 아름다운 샘의 정령으로 모습을 바꾸었다 라고 하는데 이 친구도 원래 저 이 수영복이 없거든요? 정령이 수영복을 입고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리파인이 되면서 수영복이 생겼죠? 원래 없는데 알을 돌려주세요. 전 샘의 정령 이 근방의 수맥을 지키고 있는 자입니다. 당신이 지니고 있는 정령의 반지의 보석은 정령의 알입니다. 정령의 알? 이렇게 누군가 훔쳐가 버렸어요. 1년만 있으면 자연히 부활하지만 어머 요런 말을 하는데 여기서 알을 돌려주러 왔어요. 돌려준다. 귀여워. 아 착해. 인상 봐. 훌륭해지기를 라고 하면서 샘 속으로 사라졌다. 기품이 50 올라왔습니다. 근데 기품은 계속 떨어질 거라 이거 급하게 할 필요 없었는데 그냥 했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그리고 여기서 어디보자. 그러고 보니까 여기 막 해골들한테 돈 받고 그런 것도 있었지. 해골들 많이 잡아서 돈 벌고 그리고 여기 도덕심 팔아가지고 그 스탯 올리고. 여기 아니었네. 아이고 이거 죽겠다. 어떻게든 도망친 모양이다. 다행이다. 잘 도망은 치네.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와. 숨는다. 발견했다. 도망친다. 포위됐다. 또 죽겠네. 패배했습니다. 아이구야 벌써 돌아왔네요. 네 맞아요. 원래 없었는데 생긴 거예요. 자 아무튼 저렇게 기품을 받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죠. 곧 떨어질 거라 잠깐 그냥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농장과 단련을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장 마법 이런 식으로. 그리고 확실히 좀 제대로 계획을 안 해서 하니까 이게 무계획으로 그냥 막 하니까 뭔가 교육이 되게 딸린다. 미술도 보내고 싶고 마법도 배우고 싶고 막 그러는데 많이 딸린다. 애 안 만날 거예요. 성 자체는 안 갈라고요. 그냥 남는 시간 짤막하게 하는 거라서 후딱후딱 하려고요. 딴따란 따라라란 따란. 주지 않는다. 네 저는 미래의 저희 딸을 막 키울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애가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바캉스를 한번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캉스 한번 이렇게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가 머리가 나빠요. 기품이 떨어진다. 알 돌려주고 받은 기품이 당연히 받아. 당연하죠. 받아. 이것도 역시나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수영복이 없었는데 그려놨죠. 그래서 아주 건전해졌습니다. 건전이 최고죠. 역시 건전한 게 최고. 농장 가고 단련하고. 근데 품의 2가 이렇게 원래 돈이 무계획으로 하면 돈이 이렇게 없었구나. 오랜만에 해보니까 돈 되게 부족하다. 빨리 그림으로 그냥 계속 갈걸 그랬나? 돈 생기는 것마다 계속 그냥
그 미술 쪽에 부을 걸 그랬나 봐. 알바비 오를 때 됐음. 14골드니까 조금만 더 하자 그럼. 살짝만 더 합시다. 알바비를 올립시다. 빠라바밤빠밤. 일단 그 수확지에서 어떻게 좀 잘 벌고 나서부터가 돈이 남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문제네. 빠라바밤빠밤. 주지 않는다. 어, 봉금 나왔네요. 자, 수확제가 열렸는데 지금 가봤자 또 의미가 없죠. 그래도 한번 뭐 어디 가볼까?